진짜 최대 고민이 있으시다고. 고민이 뭐냐면은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머리 가 네. 얇아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면 여기서 더 이상 안 자라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는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줌마가 절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줌마들 이렇게 파마 머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파마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는 이유가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초라해 보여서 파마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드라이도 못하고 하게 되면 또 얇아지고 이 머리하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까만 눈동자하고 이 머리 제일 부러워요 진짜. 보면 이렇게 그 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또 묻어나오고 청소를 하다 보면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머리 감을 때도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있죠. 빠져서 있고 그럴 때 많이 좀... 빠져요. 제 머리숱이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냐면 진짜 붉은 핀이 맞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고무줄밖에 못 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숱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얇아져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지금도 여기 엄청 이 속에다 막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 내려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이거 유전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우리 집에는 머리 빠진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다. 네. 또는 이제 탈모 유전자는 한 세대 건너서 나오니까 그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탈모의 원인이 대부분 가족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 탈모 환자를 조사해봤더니 가족력이 없는 환자가 무려 42%. 어머, 42%는 네, 꼭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머리 빠지는 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저희 활동할 때는 레게 머리도 했고 네. 탈색도 자주 했고 그렇죠. 이게 뭘 해도 스타일도 안 나오고 제가 원래 가르마를 이렇게 잘 탔는데 네. 유전이 아니면 도대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잦은 파마 또 염색 이런 그래. 것들이 탈모를 유발하고요. 맞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음주,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 또 과도한 스트레스, 또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라잖아, 음주. 그것만 안 해도 몇 개씩 안 받겠다. 강진 씨 잔소리엔 스트레스 안 받는데 네. 이 머리 스트레스는 진짜 말도 못해. 아, 맨날 드라이하고 나가야 되니까 맞아.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좀 나가시는 걸 줄이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가시는 걸 좀 줄이시고 거울 보는 걸 좀 모자 쓰고 줄이시면. 나갈 거예요 그러면 모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김효선 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요 5년 사이에 1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탈모치료학회나 관련 업계가 이제 집계를 좀 해보면요 병원을 찾지 않은 잠재적 환자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서 한 천만 명 정도가 탈모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만 명? 이렇게 들어보니 머리 빠지는 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김효선 씨는 위기가 닥쳐야 관리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탈모 위기를 맞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일상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산책합시다. 시간이 좀 걸려. 나, 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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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산책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산책합시다. 아이고, 나 바글거리시네. 바글바글. 오늘 같은 날은 좀 신경 좀 써고 좀 관리 좀 해야지. 아 머리가 너무 빠지고 가늘어지고 미치겠네. 아니 산책 가자는데 지금 저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웃겨. 머리카락을 좀 관리를 해야지 이제. 머리 숱 좀 많아 보여가지고 이 맥주 효모로 좀 관리를 좀 해서 사람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지. 아이고 참 관리 좀 해야 되겠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생머리를 할 경우에는 좀 초라해 보여요. 그럼 여기가 자꾸 벗겨져. 그래서 오늘 드라이를 이렇게 했어 그냥. 이뻐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머리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나이 먹으면서 이 생긴 거 보는 별로고 머리가 새하면서 수심하는 게 제일 부러워요, 진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어디? 전번에처럼 머리카락도 정리 안 했네. 좀 정리 좀 해. 그거 막, 찰나가 막히니까. 에? 저 오늘 안에 나가시는 거죠? 산책 가시는 거죠? 뒤에 내가 해줄게. 이게 잘 됐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외출 하자고 이제 산책 시키러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를 감으시고 또 헤어캡을 쓰시더라고요. 뭐 하신 거예요? 그걸 왜 쓰신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친구가 알려준 건데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고 헹구고 나서 헤어캡을 좀 쓰고 있으면 두피 사우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어요. 왜 쓰고 있으라고 했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두피 사우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라는 뜻에서 머릿속 모공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게 보통 우리가 모공을 줄이려고 어떻게 하면 모공을 줄일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두피 모공을 여는 게 좋을까요? 그런가 봐. 왜냐하면 두피 모공은 머리카락이 숨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공 한 개에서 보통 3개 정도의 모발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노폐물이나 각질 같은 것들 때문에 이 모공이 막혀 있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도 못하게 되고요. 또 이미 자란 머리카락도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공을 열어줘서 두피에 있는 노폐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빼주고 또 영양소나 산소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진짜 풍성했는데 가늘어지니까 일단 힘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드라이를 안 하고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은 이게 쫙 달라붙어서 엄청 초라해 보이는 그러니까 게 얼굴이 뭔가 부각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탈모라고 하면은 남성분들 고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탈모로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의 비중을 보면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형 탈모는 남자들처럼 헤어라인이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유지가 되거든요. 정수리 쪽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중심 심부 모발이 가늘어지죠. 이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낙엽 떨어진 나무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정수리 속살이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 얼굴 이쁘고 이거보다 뭐 날씬하고 이런 거보다 까맣게 이 머리 숱이 많고 그리고 이제 머리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더 멋있어 보이죠. 교양은 내면적으로 있어야지 왜?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얼굴 예쁜 거는 이제 잘 안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얼굴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같은 나이 또래인데 머리가 반지르르하고 풍성한 머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젊어 보이고 부러워요, 진짜로. 네. 진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서 본인이 탈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난 탈모병 환자다. 탈모까지는 아니고. 저도 그냥 머리가 빠지는 정도지 탈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야, 너 탈모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 나 요즘 탈모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탈모가 아니고 탈모는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요. 그 몸이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탈모는 자신이 탈모라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갈 때까지 7.3년 걸린답니다, 평균. 어머, 안 가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4번 이상의 자가치료를 시도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자신이 탈모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빠진 머리카락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자신이 탈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은 매일 빠지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나 빠져야 탈모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궁금해. 그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수가 약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 빠지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강진 씨가 안 해본 머리카락을 이렇게 세던데 그걸
하루 종일 해야 탈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쵸. 해요? 어떻게 세요? 그걸? 이제 매번 세볼 순 없으니까 네. 이럴 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자, 먼저 정수리 볼륨이 쉽게 처지고 납작해진다. 그리고 피지량이 늘어서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반질거린다. 그리고 두피가 딱딱하다고, 평소보다 딱딱하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 뒷머리보다 앞머리가 부드럽고 가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에 손가락 4개 이상이 들어간다.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탈모의 위험이 있다. 하나요? 하나라도. 되게, 하나라도. 하나요? 3개인데? 네, 미리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머리에 팩 하는 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도 갈아서 해보고 그다음에 우유도 발라보고 했는데 바르면 그때 당시는 좀 윤기도 나고 괜찮은 것 같던데.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발라도 흡수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단지 흡착돼서 코팅하는 그런 보습 정도의 효과만 줄 수 있고요. 이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분이 모근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르는 게 아니라 먹어야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효선 씨가 아까 머리카락 지키신다고 뭐 맥주 말씀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맥주 효모라고 탈모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아, 네. 약주를 효모요?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네. 머리카락도 맥주로 관리하는 참 드문 일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맥주 맛이 나는 줄 알고 먹어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또 어디가 안 좋다 하면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이제 탈모 예방하는데 맥주 효모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맥주 효모잖아요. 근데 이 효모라는 게 발효를 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맥주를 발효시킨 건가요? 어떤 의미죠? 비슷합니다. 이 맥주 효모는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의 맥알을 익혀서 만든 맥즙을 발효시킨 겁니다. 맥주 좋아하는 분들 여기 참 많으신데 이걸 머리에 어떻게 해보겠다 선뜻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맥주 효모가 머리카락에 좋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맥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어디 맥주... 어디죠? 네. 맥주는 독일이죠. 독일이 찍다오. 일본. 바로 독일인데요. 1960년대에 독일의 한 맥주 공장에서 일하던 어떤 노동자가 어느 날 무심코 봤더니 이 공장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의도 풍성하고 매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공기를 통해 퍼진 맥주 효모의 영향으로 맥주 공장 노동자들의 모발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공기에 퍼진? 네. 근데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 미국의 영양학자인 아델 데이비스는 이 맥주 효모를 영양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식품이다. 또 제3세대를 이끌 수 있는 고영양 식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거를 방향제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좋겠네. 뿜뿜. 그럼 제 안에도 맥주 효모를 잘 또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발 관리 핵심이 바로 튼튼한 머리카락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 탈모 여성 30명에게 6개월간 이제 맥주 효모를 섭취하게 했더니 그 결과로 모발 수는 물론이고 모발의 밀도, 굵기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발의 양과 질, 양쪽 측면 모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진짜로 저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좀 약간의 보들보들해지는 것 같고 머리 감으면 수족구멍에 이제 머리가 많이 이제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기분 문제인지는 몰라도 좀 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충격인 게 이게 한 번 빠지면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뜻 든 생각이 흰머리 나기 시작할 때 엄청 뽑았거든요. 그 머리들이 왜 이렇게 아까워요?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네.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필요한 거였네요.